후지산은 과연 올해 폭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후지산 분화와 관련한 중앙방재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후지 도시스구 도쿄대명의 교수는 후지산은 지난 300년간 분화가 없어서 관측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과 분화 후 경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도 후지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 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후지산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일본 전역 약 90여 곳의 도심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이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 버리는 기괴한 현상마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후지산 폭발의 불길한 또 다른 징후로는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나타났던 이 기괴한 형태의 무지개들이 최근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후지산과 밀접한 마을들에서는 이 후지산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이 산불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최근 후지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또한 무지개가 있는 지역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동반되고 있기에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직전 상황과 매우 비슷하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3시간 간격으로 연속하여 세번 후지산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지진학자들과 정부까지 나서서 후지산 관련 경고를 하면서 후지산 폭발이 다시 한번 논란의 싹이 된 이후 잠시 잠잠해지던 최근 한 일본의 네티즌이 SNS상에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이 하루에 12번 발생했다면서 우려 섞인 글을 올린 이후에 여기저기서 다른 네티즌들이 후지산 관련 걱정을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진학자들까지 합세하여 다시 한번 후지산에 대한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최근 후지산 저주파 지진이 다시 군발 지진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횟수가 2000년도에 39번 발생을 했던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진학자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후지산 동부에서의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였는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후지산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의 이 후지산의 지진이 활발해진 이유를 이 지진학자들은 당시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을 하면서 이 얇고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더 두껍고 덜 밀도가 높은 이 대륙판보다 우선하면서 해양판이 이 하강하면서 그것은 이더 높은 온도 환경으로 밀려나면서 약 160km의 이 깊이에서 이 부분 용해 과정이 시작하게 되며 이 마그마 챔버의 크기와 이 깊이는 이 지진 활동을 주변으로 매핑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이 마그마방이 고체화되지 않고 표면으로 떠오르면 이 마그마는 화산 폭발의 이그 형태로 뚫고 나가서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이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의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2년도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까요? 지진학자들은 2000년 1월부터 8월과 현재의 상황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아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 이 마그마방을 만들고 그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 압력이 높아져 이 지폐를 뚫고 올라오면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가장 안 좋은 징후로 보는 것이 바로 후지산 밑에 마그마 덩어리의 이 바깥쪽 마그마의 일부가 식으면서 내부에 가스가 차게 되고 가스압이 점점 차오르면 마치 샴페인 병의 거품이 터지듯이 분화구를 통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며 후지산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즉 마그마가 차갑게 식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현재 2022년 8월 17일 현재 일본 후지산의 마그마가 차갑게 식게 되면서 가스가 차면서 큰 폭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에서 30년 만에 이상 고온 현상도 발생했으며, 심지어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에서는 원인 불명의 자연 발화 현상으로 인해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이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이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 녹아버리며 이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한 것과, 또 얼마 전에는 후지산 근처의 이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후지산의 폭발 공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이 화산 폭발 시에 분출될 수가 있으며 또한 대규모 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 지진 상황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지산 폭발과 같이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지만 이 미국 옐로스톤이 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모의 4 이상의 강진들, 물론 이 자주 있지만 이것이 늘상 있는 지진으로 보시면 안 되십니다. 이 미국의 또한 이 뉴 마드리드 단층 때의 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뉴 마드리드 단층 때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보름 전에도 이 경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분들은 이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으므로 일본 기상청 뉴스를 꼭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